기존에 불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인도 사상계에는 전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트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속되는 거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상속되는 인간의 속성,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신과의 동일성, 그거를 범아일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신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의 속성을 내가 개발해내고 그 신과 하나가 될수 있다면 나는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로부터 아트만이 장애에 뒤덮여 있는 것을 벗어나서 다 풀어헤쳐져서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게 브라만교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삼원전통이 있었죠. 삼원전통은 요즘으로 말하면 화학처럼 모든 것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취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그런 게뭐 사대설, 오운설, 십이처, 18계라고 하는, 나중에 반야심경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편제되어 있는 그러한 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실제로 그 당시에 불릴 때 보면 대사문, 그러니까 사문 중에 슈라마나 중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어떠한 행보를 보인 분,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요소설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그게 그 요소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느냐. 제가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건이나 조인성과 우리의 차이점은 눈 오관, 쉽게 말해서 뭐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1cm 사이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결합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생긴 배우들, 안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 맺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설을 강조하다 보면 관계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기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적인 항상한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성의 본질적인 항속성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속에서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걸 공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강 이러면 한강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유사일회로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이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흘러가는 그 자체를 한강이라고 하지 어떤 특징적인 그 중에 속성을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화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게 연기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구조를 형성하느냐가 현상. 그 다음에 그 결합구조를 분리해냈을 경우에 사람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로 돌아간다. 그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